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게임에서 이 고양이가 피해가야 될 함정을 만들었고 또 고양이가 구해야 할, 획득해야 할 아이템인 도넛을 추가했는데요. 이번에는 고양이를 괴롭히는 이 유령을 만들어서 고양이를 쫓아다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동작해요. 자, 고양이를 유령이 쫓아다니는데 자, 이렇게 유령을 피하면서 이렇게 도넛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령은 함정과는 다르게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어떤 어려움, 뭐 다른 말은 난이도라고 하죠. 난이도를 더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걸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새로운 게 등장할 건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양이를 괴롭힐 이 적을 찾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뭐 고양이랑 뭐 사이가 안 좋다라고 뭐 보통 알려져 있긴 한 강아지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령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유령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유령이 너무 큽니다. 예, 너무 커서 이 유령의 크기도 좀 작게 만들 거예요. 자, 이건 좀 빨리 지나갑니다. 자, 클릭했을 때 보다는 자, 우리가 고양이를 선택하면 이 고양이에서 자, 고양이의 최초의 위치와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게임 시작 방송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 게임 시작 방송하기가 실행됐을 때 그때 이 유령도 실행이 되면 좋으니까 여기서 게임 시작을 받았을 때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고양이의 처음 위치가 잘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유령이 초기화를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럼 유령이 처음에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유령이 뭐 어떤 크기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크기부터 봅시다. 자, 여기 크기를 100%로 정하기를 요거를 뭐 50% 정도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고양이의 저기 유령의 위치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XY망에 이동하기라는 걸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고양이는 왼쪽을 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왼쪽을 야옹이를 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야옹이 아니 야옹이 보는 것보다 그냥 마이너스 90도, 즉 왼쪽을 바라보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령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렇게 뒤집히면 안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보기에서 이렇게 회전 방식을 좌우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령은 이 고양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따라다닐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고양이가 그냥 똑같은 속도로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곧 살펴보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유령이 전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여기서 10만큼 움직이기라는 것을 선택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유령이 10만큼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방향은 유령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즉 왼쪽을 보고 있으면 왼쪽으로 전진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요거를 가져와서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을 보게 한 다음에 움직이기를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얼마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블럭은 이 캐릭터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인다 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령이 계속 전진하려면 10만큼 움직이기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무한반복하기를 착 붙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실행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여기 있는 유령이 끝까지 가서
멈추게 됩니다. 왜냐?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령이 왔다 갔다 순찰을 돌게 할 수 있냐면 벽에 닿으면 유령이 튕기도록 하면 됩니다. 즉, 벽에 닿았을 때 유령이 반대 방향을 바라보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은 자, 여기 있는 동작을 한번 보면 동작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다행이죠? 자, 이걸 여기다가 착 붙이는 순간에 이 유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10만큼 계속 움직이다가 만약에 유령이 이 벽에 또는 여기에 닿았을 때 유령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는 역할이 바로 이 벽에 닿으면 튕기기라고 하는 이 블럭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여기다가 착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게임이 시작했을 때 여기 있는 이 유령은 예, 이렇게 순찰을 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유령과 고양이가 부딪혔을 때 게임이 끝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고양이와 유령이 부딪혔는지를 우리가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찰 안에 있는 무엇 무엇에 닿았는가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야옹이를 선택하면 이 유령과 야옹이가 닿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어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에서 이것을 여기에다가 착 붙이게 되면 자, 유령과 고양이가, 야옹이가 부딪혔을 때 요 중간에 있는 첫 번째 홈에 들어있는 블록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뭘 실행시키면 되냐? 자, 게임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송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벤트로 가서 여기에서 게임 끝 방송하기를 여기다가 착 갖다 놓게 되면 이 고양이와 유령이 닿았을 때 게임 끝이 방송이 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디다가 실행시키면 되나요? 우리가 무한반복을 새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무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면 이것은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와 유령이 부딪히니까 게임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령이 너무 빠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유령을 한 4 정도로 아니면 한 5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어떤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 유령의 속도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나중에 이 게임의 난이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더 어려운 난이도를 선택한 사용자에게는 이 숫자를 높게 해주고 더 쉬운 것을 선택한 사용자에게는 이 숫자를 낮게 해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더 어렵게도 할 수 있고 쉽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이 게임 오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도넛이 이 앞으로 와버렸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박지를 일단 선택하시고 형태로 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앞으로 나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더블 클릭하면 여기 있는 박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박지가 앞으로 나오고 박지 앞에 있었던 도넛들이 뒤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앞으로 나오기를 사용하면 예, 여기 있는 이것이 가장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게임이 시작했을 때 실행되도록 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자, 저는 요렇게 내용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유령과 고양이가 부딪혔을 때 게임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